언젠간 먼 미래에 그 언젠간 좀 멀어졌어. 저 멀리 어딘가 있어. 그때가 되면 슈퍼갭니다. 좀 많이 멀어졌어. 어저께 기분이 되게 안 좋았거든? 떨어졌나? 뭐가? 주식. 그건 괜찮아. 그럼 주식이 떨어지는 거야. 내일은 안 떨어져. 왠지 알아? 열심히. 네. 아니 다리에 여기 뭐가 이게 동낭이 난 거야. 뭐 구름이 막 차고. 근데 자기 보니까 계속 막 병원 가라 그랬잖아. 무서워서 안 갔겠어? 바빠서 안 갔지. 아이 자기가 날 몰라서 그래. 딱 병원에 갔어. 자기 그 관우 알아? 삼국지에. 관우가 여기 독화살이 딱 박혔는데 바둑을 둘 테니 빼라고.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거 마취를 해야 된다. 의사가 괜찮다고. 바둑을 딱 두는데 아무 미동도 없이 바둑을 두는 사이에 화살을 빼놨다는.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 나는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째야 된대. 반수술이야 이거는. 근데 마취약 이게 좋을 게 없어. 저는 마취 필요 없습니다. 아니라고. 이거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마취를 해야 된다. 괜찮아. 제가 여기 스마트폰 게임하고 있을 테니까 편안하게 이거 시술하십시오. 정말 그래도 되냐고. 한동안 꼼짝 안 하고. 자기 나 되게 걱정했지. 안 아팠어? 안 아팠냐고? 딱 게임 딱 끝나고 봤더니 딱 돼 있더라고. 내가 그렇게 잘 참아. 주식도 그렇게 잘 참는 거야. 이거 내 상상. 이거 상상이고 마취는 하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럼요. 이거 마취 안 하면 못해. 마취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취 이렇게 놔주는데 딱 아파. 살살 좀. 살살 좀. 그 다음에 그 째서 머리 꺼내더라고. 꺼내가지고 이것 좀 보여드. 아니 괜찮아. 안 보고 싶어. 무서워. 가기 전에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서 기분이 안 병원 가기 전에 기분이 안 좋아 보였지. 갔다 오니까 너무 후련한 거야 이거 딱 해가지고. 마취 풀리니까 좀 아프긴 한데 해놓으니까 너무 후련한 거야. 주식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여. 어? 이건 돈이잖아. 돈은 있다가 또 없다 그러는 거야. 원래 나는 돈이 없었어. 그러니까 다시 돈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동안 뭔가 좀 어색했는데 오늘 시원하게 없어지고 있어. 보통은 남편이 주식쟁이 그러면 와이프나 막 이렇게 가족들이 걱정한대. 근데 자기는 뭐 한 번은 오빠 괜찮아 뭐 이런 거 물어보질 않아? 왜 그래? 보통은 우리 이거 낳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걱정할 거 아니야? 알아서 잘하겠지. 알아서 잘하겠지? 우리 다람쥐 걱정해. 아빠 괜찮아. 아빠 텔레파시 아빠 괜찮아. 다람쥐는 우리 다람쥐는 이거 엄청 걱정하는데 큰일 났어 우리. 시원한 봐 벌써 여기 시원하잖아 우리. 나들이 왔어요 나들이. 오늘 같은 날은 한강이 최고야. 한강인 거지 딱. 사람들이 이거 왜 한강에서 이거 하나. 자기 왜 걱정이 없어?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나를 믿어? 그래서 매달 임대료 네 통장으로 꽂히는 거. 어?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겠다 그러는 거지. 애들이 많이 다쳤어. 오늘은 심각해. 내가 내 주식 인생에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아. 리만 브러더스 때 그때가 1타였고 그때 다 한 까막 맞았거든. 근데 그때 나는 주식이 별로 없었어. 근데 잘 피했어. 그게 오히려 나는 엄청난 내 기회가 됐지. 내 인생에 이게 두 번째 이제 큰 하락이야. 아침부터 막 바빴다. 아버님한테 전화 드렸어. 아버님 돈 좀 있으시죠? 아니 없는 거야. 그래서 돈 좀 들어오면 제가 천천히 갚을 테니까 있잖아 공사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님 뭐라 그러실게? 뭐라고? 그래 가져다 쓰게. 믿는 거지 이제 뭐.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 오늘도 샀다 오늘도. 오늘 샀고 내일도 살 거야. 어제 저녁에도 샀고. 좀 배가 조금 늘어났어. 신에게는 아직 조금 늘어났어. 좀 수혈 좀 받았어. 아 지금 나는 집 막 땅 막 밀어버리고 싶거든. 팔고 싶거든. 근데 뻔해. 또 이거 해가지고 계약하고 뭐 한 번 판다고 하면 내 성격 알잖아. 판다고 하면 팔지 그거 계약 안 없잖아. 그럼 판다고 하잖아? 그럼 서류를 작성하고 뭐 매수자 이런 그 사이에 또 오른다니까 꼭 그러면. 근데 내가 그동안은 집 팔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어제 오늘 강하게 들더라. 자 이쯤에서 원칙으로 돌아가자. 원리 원칙으로. 우리 그 텔방에 내가 대문으로 해놓은 거 있어. 그게 뭐냐면 제1 원칙. 오른다고 좋아하고 내린다고 슬퍼하지 말자.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 가지고 있으면 다시 올라와. 이게 진짜 악순지 괜찮은 판단인지는 1년 뒤에 판명이 나. 그때 보자고 하여. 내가 이제 주변에 그래도 주식 크게 하신 형들 있잖아. 그거 뭐 좀 빠진다고 샀다가 또 밑에서 다시 샀다가 막 팠다. 그렇게 하는 형들도 없어. 채권형 주식 줄여가지고 주식 계속 사. 전사야. 직장인들은 마음 편하지. 오늘 누가 그거 물어보더라. 마통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세요? 그런 말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못하지. 그냥 나라면 쓴다.
나라면 쓴다. 그냥 여기까지. 제 유언치. 몰빵하지 말자. 집중하지 말자. 웬만하면 10% 이상 사지 말고 그렇게 하자. 왜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도 다 통용되는 거야. 바뀐 게 없어. 3분 너무 좋다. 회사가 몰락하는 경우 아니면 손절하지 말자. 어제 내가 들고 있는 주력 종목도 보면서 또 우리 모니터링을 하거든. 회사가 더 좋아져. 가격만 싸진 거야. 이거 손절 쳐?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더 샀어. 더 싸졌으니까. 4번이 잔잔잔잔 사자. 분할 매수로 사자. 그래도 분할 매수로 샀으니까 지금까지 여력이 남아있는 거야. 평단가 많이 낮춰놨어. 5번 레버리지는 쓰지 말자. 지금 레버리지 쓰는 지인들 있잖아. 반대매매 나가. 정말 이게 슬픈 일이야. 우리가 레버리지 썼어봐. 어떻게 되겠어. 그거 그냥 0 되는 게 아니라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생겨. 구상권 충고 들어온다고. 집 같은 거 그냥 다 털리는 거야 자기. 이제 무섭지? 레버리지 안 샀잖아. 어? 샀어? 아, 안 샀어. 레버리지 없긴 하지. 좀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이제 슬슬? 어? 우리 다람쥐도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이게 우리의 제5 원칙이야. 이걸 그대로 지켰다면 어때? 지금 괜찮아. 걱정 하나도 없어. 이것만 지키면. 내가 주식시장에 20년 있으면서 깨달은 진리야, 진리. 이 이상은 없어. 이대로만 하면 된다. 우리 또 벤치마커, 조투브 오늘 또 샀어. 어제 밤에 또 샀고. 근데 그동안 잔잔잔잔잔 샀거든. 근데 이제는 투하량을 갖다가 더 늘렸어. 아니 내가 이 친구한테 뭐 이렇게 해 이러진 않아. 그냥 이런 게 더 괜찮은 것 같아. 오히려 나는 지금 낮추지. 더 확 아니 오늘 요 정도만 하면 괜찮아. 아직도 포지션 이미 나이 젊지. 벌 돈 많지. 주식 조금 들어갔지. 근데 주식도 싸졌지. 만세 불러야지. 근데 나이가 많고 뭐 이런 건 좀 어렵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켜서 특히 투자에서는 원칙대로만 하잖아. 그러면 자연의 법칙으로 돈이 들어와. 그게 편안할 수 있는 거야. 주식 때문에. 아니 내가 어제 비공개 라이브를 하는데 블라인드라고 어린이들 커뮤니티 채널이 있나봐. 그래서 냉철TV에 제가 지금 컨셉으로 이제 편안한 척 하는 거라고. 컨셉 중이다 저 새끼들. 들켰다. 여보 내가 주식 막 끊어줄 때 어때 표정이? 그냥 똑같은데? 똑같잖아. 컨셉 중이다. 웃는 척 하는 거다. 쎄 보이려고. 알지? 내가 얘기했지. 아 좀 살살 아, 마치 이렇게 잘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야. 알지? 옛날에 십자인대 다쳐가지고 아! 거기 맞아. 내가 아까 전에 관운 그런 얘기 딱 할 때 좀 웃겼지. 저거 아닌데 생각했지. 아 믿었어? 반신반의 했지. 자기 또 착해서 반신반의 했는데 내가 상상은 했어. 그러면 얼마나 멋있을까.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가. 아니 뭐하러 그래. 아니 멋있죠. 하면 되지. 나는 마취 안 하는데 하세요. 딱 멋있잖아. 뭔가 남자답고. 마취에게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게 뭔가를 굳건하게 참아낼 수 있는 독립. 아니 그 독립의사가 고문 당할 때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런 그 있잖아. 나는 끌려. 아 제가 먼저. 아 저 다 부르지 마. 제가 반장이 바로 끌려가기 전에 아 저렇게 다 시켰어요. 그런 굳건한 없어. 나는 그런 거를 컨셉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있어 없어. 컨셉을 할 수가 없어. 즐겁기 때문에 웃는 거야. 즐겁기 때문에. 항상 얘기했잖아. 오른다고 좋아하지 말고 내린다고 좋아하지 않으려면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게 있어. 욕심만 부리는 거. 그거 나 잘하지. 누가 뭐 확 쏟아올릴 그걸 안 해. 나는 욕심을 안 부리기 때문에 그냥 포지셔닝을 잘 잡고 놓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좀 대응할 수 있게끔 그 뉴트럴을 딱 해놓는 거야. 지금 이거 방송 보는 데 피눈물 나는 형들은 딱 하나야. 풀바탕 때리는 거야. 레버리지가 여력이 없어서 꽉 찼어. 오늘 같은 날 진짜 내 거 뭐 더 사기도 바쁘잖아. 내가 다른 형 좀 도와줬다니까. 조금 도와줬어. 주식시장은 내가 또 여러 명 봤잖아. 깜짝 났다가 또 어느 순간 회장님 돼서 나타나고 그리고 봤어. 잘 나가고 막 사업한다고 했잖아. 그 진짜 그게 그러면 안 되고 또 지금 힘들다고 뭐 한강 와가지고 뭐 수원 재고 그러지 마. 수원 재고 그러지 마. 와가지고 그래서 소주나 한 캔 하고 가셔. 시원하다 오늘. 근데 밖에 나가 좀 답답했잖아. 곰팡이도 없고 바람 쐬러 나왔어요 오늘 여기. 한강 좋지? 우리 딸도. 우리 딸 좋지? 딱 마트 가가지고 식량 왕창 재놓고 내가 아직 생활비는 아직 안 건드렸어.
건들면 안 되지. 생활비는 아니야. 그것도 좀 빼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남겨놨어 지금. 우리 지금 몇 달치 생활할 거는 남겨놨고 더 빠지잖아?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막 갖다 쓰는 거지. 미리 좀 내 통장을 옮겨놔야겠다. 아, 좀 진짜 그거 중요해. 좀 자기가 비상금을 좀 챙겨놓고 뭐 해. 그게 좀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한 거든. 야, 저 친구도 왜 오늘 막 웃으면서 아니 오늘 저 더 살까? 왜 그렇겠어? 기존에 이게 산 거보다 앞으로 살 수 있는 게 룸이 훨씬 많으니까 신난 거야. 이게. 지금 괴로운 사람들은 포지션이 왕창 들어간 사람만 괴로운 거야. 내가 이제 밸류에이션들을 보니까 고무줄 많이 땡겨져 있어. 그리고 회사만 잘 골라 저 있었으면 돼. 지금 가르는 것보다는 잘 괜찮은 거를 잘 골라놨으면 그러면 돼. 그러면 이제 걱정할 거 없어. 나 이거 창 닫아버려. HDS 이거 있잖아? 보지 마, 보지 마. 여력 없는 사람들은 볼 필요 없어. 그거 증권사 그거 바꿔야 돼. 그 옆에 막 그 수익률하고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 가릴 수 있게끔 해야 돼. 딱 가려서 가릴 수 있게끔. 내가 몇 주를 들고 있는지는 알아도 종목이 얼마 비싸 이런 거는 못 보게 해놓는 거야. 그 괜찮지. 그 기능 넣어야 된다니까.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팔랑거린다니까. 다람쥐로 아빠랑 인사를 하자. 오고 있어 지금. 엉금엉금. 이거 다람쥐가 하는 거 이거 까나리 아니야? 이거 옷을 어떻게 이렇게 딱 쥐 같은 거로 딱 입혀놨어요. 까나리야 우리. 자 인사.